최근 일본 주곡후의 지진운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12월 18일에 일본 주곡후 야마구치현에서 지진운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올 9월 16일에도 주곡후 야마구치현에서 지진운이 발생을 하였으며, 3시간 후에 이시가와현에서 진도약의 강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또한 12월 21일에는 일본 주곡후 오카야마현에서 단층형의 지진운이 또 발생을 하였습니다.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12월 19일에는 남태평양 바누아투에서 규모 5.1의 강진이 발생하였고, 하루 뒤인 20일에는 남태평양 피지에서 규모 6.3의 강진이 발생을 하였고, 하루 뒤인 21일에는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규모 6.2의 강진과 일본 이즈제도에서 규모 4.7의 강진이 발생을 하였고, 하루 뒤인 오늘 22일에는 일본 이즈제도에서 또한번 연속으로 두 번의 규모 4.9와 5.0의 강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이즈제도는 도쿄와 가까운 곳이 위치하였으며 도쿄 수도 직하 지진과 연동되어 큰 강진이 자주 발생을 하고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오늘 22일에는 알래스카에서 규모 5.9의 지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운영하는 데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